일 줘. 내 거 할 거 일 줘. 칼. 일을 하지 말라고. 아, 좋아. 일을 많이 하면 엄마 또 아프잖아. 주워 줘. 빨리 빨리. 얘 다 했어. 얼른 얼른 빨리 주워요. 아유 참말로. 일 안 하다 뭐 하는 뭐 귀신이 있는가 어쩐가 뭔 놈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참말로 밤 날씨 없이 그냥 어휴 속이 상해. 그제야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 사이 좋던 단짝 모녀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날 오후 설레는 어머니. 미라이가 역으로 온대요. 엄마 만나러 온대요. 엄마 그래 좀 기다리자고. 드디어 셋째 딸 미란 씨가 왔습니다. 엄마 오네. 엄마. 엄마 미라이 오네. 안 추워요? 어? 안 추워? 안 추워. 나 괜찮아. 목도리 해줄까? 아니 안 해도 돼. 안 추워.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에 어머니는 웃음꽃이 폈습니다. 서둘러 돌아온 모녀의 보금자리. 엄마 어떻게 키는 거네? 뭐 불 올려. 사람 한 명 늘었다고 집이 북적이네요. 여기에다가 두 가지만 더 넣어. 또 뭐 하세요, 할머니? 이거 접어놔야 앉아. 그 밤은 쓰지. 그 밤은 이거 먹게. 이렇게 놔야 끝나서 갔다 올려야지. 고생했어. 오케이 고생했어. 이거 이거. 어머니는 소란스러운 틈을 타서 소일거리를 붙잡았죠. 김치하고 이거 여기에 뭐 넣을 것 좀. 어 젓갈. 그 사이 두 딸은 합심해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얼른 오시오 얼른. 밥 먹어야지 배고파. 예 어서 오시오.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 오니까 더 좋네. 그래 그러지 이게 인천도. 맛있다. 맛있지? 응, 신비도 있어. 엄마 흉내 따라서 했는데 맛있네. 성공했네. 어때? 음식은 내림 손맛이라고 하죠.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먹고 자란 딸들은 자연스레 어머니의 손맛을 익혔는데요. 야무진 동생 덕에 어머니 식사 걱정은 덜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냥 죽을 뭐 맛있게 한번 해봐. 난 아침에 7시에 나가야 돼. 시금치 싣고 가야 돼? 23개는 좋은 저장고에 넣어놓고 시금치 10박스는 또 싣고 앞에 들어 가야 돼. 나가는 길에. 박스 사야 돼. 9시 반에 우리. 아 괜찮아 다 했어. 걱정 안 해도 돼. 걱정 안 해도 된 것이 아니라 우그러 덮고 시켜놔야지. 괜찮아 다 해놨어 엄마. 어머니를 안심시키는 영란 씨. 일하지 말라는 당부인 셈이죠. 그간의 회포를 푸는 동안 밤은 점점 깊어갑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영란 씨의 1박 2일 교육이 있는 날. 조심히 갔다 와요. 우리하고 급하게 다니지 말고 절대. 갔다 올게. 예. 엄마 잘 부탁해. 알았어요. 맨날 이렇게 정신없이 아침부터 저렇게 종종거리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아유 왜 저렇게 사나 싶다가도 조금 안쓰럽죠. 영란 씨는 어머니 일을 말리라고 신신 당부를 했는데요. 과연 동생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시각 어김없이 활동을 개시한 어머니. 딸이 일하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일을 두고 쉴 순 없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거 체감을 해놔서 이걸 해놔야 될게. 안 하면 시들어지면 다듬기가 사나. 무작위.
게다가 어제 출타하는 바람에 손질할 것도 많죠. 여기까지 오도록 고생 많이 했어, 저 딸도. 그래갖게 이왕 이렇게 할게 끝까지 봐야 될 거 아니여. 11년 전만 해도 농사를 전혀 몰랐던 딸이 이젠 전국 팔도로 시금치를 내다 팝니다. 어머니는 딸이 신통하고 대견하죠. 그때 선착장에서 돌아온 셋째. 선생님, 또 다른 거 있어? 아니, 안 올게. 갔나 하고 싶어. 우리 엄마 부지런해. 그런데 일이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엄마, 이거 내가 할게. 아니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 내가 한다고, 내가. 그러면 나한테. 자, 이거 해, 이거. 아유, 진짜 우리 엄마 일 좀 안 하게 하는 게 진짜 이렇게 어려워. 야, 우선 이렇게 생긴 게 어쩔 수 없이 해주게. 많이도 이제 못해, 나도. 일만 조금만 줄이면 돼. 어. 약속이야, 약속. 어? 약속해봐봐. 자. 강제로 엄마 약속했는데 엄마 약속 지켜야 돼. 알았어. 이미 약속만 수십 번 했지만 또 한 번 믿을 수밖에요. 오늘 이제 그만하고 저기 동네 마실 좀 가지게. 마실 좀 가게. 가자. 그래. 자꾸 엄마, 일을 붙잡는 어머니를 위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온 동네 개가 다 짖네. 여기는 이제 풍진이가 좋네. 어머니 데리고 이렇게 왜 나오신 거예요? 엄마가 집에만 계시면 계속 일하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약간 바람 마실 나왔어요, 마시. 우리 엄마 노동에 세방시켜야 됐어. 과연 셋째 딸의 계획대로 될까요? 오빠. 왜 차를 놔두고? 아니, 엄마가 좀 걸으셔야 돼서. 여기를 기계 시설해놔서 좋아. 옆 동네에 사는 어머니의 둘째이자 장남인 김영재 씨입니다. 시금치 판매를 위해 자동화 시설을 갖췄죠. 주문 시스템을 왜 분할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는 대량으로 하잖아요. 예님이나 1,500짜리를 하는데. 아니, 여기에서 또 일하려고. 야, 얼른 다듬어야지. 아니, 여기 와가지고 뭘 또 일해. 다듬어서 놓고 놀지, 뭐. 나 뭐 못 살아, 아주. 아니, 엄마. 응? 여기 와서 쉴 생각을 해야지. 여기 또 일해. 아, 얼른 해놓고 놀아. 질렸다. 셋째 딸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 지켜보는 가족들은 애가 탑니다. 어머니! 어? 하지 말고 집에 방에 들어가시라고. 알았어. 여기 조금 다듬다 들어가면 되지, 뭐. 밥 먹으러 왔지, 일하러 왔어. 옳은 말만 하는 아들에겐 무건히 상책. 그 시각 딸 영란 씨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 비싼 레몬. 현장 답사 교육으로 레몬 농장을 찾았는데요. 강연을 들으며 새로운 목표를 세운 딸. 비금도는 시금치하고 소금이에요. 곤드레 밥처럼. 또 시금치 장아찌를 만들어서 저도 한번 가공하는 이렇게 6차 산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와, 좋다. 이건 우리 어머니한테 하나 선물 하나 해드리고. 이건 우리 며느리 레몬 주스 정말 좋아해요. 냉장고에 가면 며느리 얘는 레몬이 항상 있어요. 좋은 걸 보면 생각나는 사람.
어머니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엄마 뭐 하신 게 전화를 안 받으시지? 동생분도 있는데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늘 엄마하고 또 이렇게 함께 살고 같이 밥 먹고 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엄마하고 떨어져 있어서 영 기분 이상해요. 그 시각 어머니는 어때? 맛있어? 케첩이 맛있어. 오붓한 식사를 즐기는 중인데요. 어머니, 응? 아빠가 싸주는 거 하나 먹어봐. 먹었어. 난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이렇게. 맛있어. 이거 하나 먹어봐. 배불어. 하나만 더 먹어봐.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애정 공세가 뜨겁습니다. 조금은. 엄마. 저녁상을 물리고 모자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밭은 지금 좀 많구먼. 많어. 앞으로도 한 500작은 해야 돼. 저거 밭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만. 많이 있어 아직. 있어? 자꾸만 어머니를 살피는 아들. 뭔가 할 말이 있는 모양인데요. 어머니. 한 6월달 정도 돼서 여기 와서 사시면 안 될까? 7월달부터 여기 와서 살면 안 되냐고. 편하게 여기서 사시면 안 되냐고. 어머니. 매번 함께 살자고 청하는 아들인데요. 이제 우드로 가라가면 이제 나 혼자 살 거야. 아이 우드로 가라는 게 아니라 이리 와서 살으라고. 알았어. 알았어? 대답했어. 생각. 알았어. 이럴 때마다 난감한 어머니. 딸이 혼자 있으니까. 우리는 가족끼리 이렇게 오붓하게 사는데 누나는 혼자 있으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그리 가는 거죠. 그날 밤. 오, 바람 너무 많이 불어. 어우, 추워. 맏딸 영란 씨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어머니 걱정에 계획보다 일찍 돌아왔죠. 주무시나? 응? 어머니 피곤하실 텐데. 전화 통화로 들어서 사정은 알고 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걱정도 많아집니다. 언니 일 도우랴, 오빠 일 도우랴, 고생 많았네. 아이. 언니 왔네. 잘 갔다 왔냐? 시간이 너무 늦었네. 저녁 맛있게 잡섰어? 잘 먹었어. 엄마. 네? 나 가서 엄마 교육 가서 이거 레몬 있잖아. 레몬 처음 만들어 왔어. 엄마. 시원하게 이제 끼드리려고. 그래. 아 근데 언니. 응. 우리 엄마는 진짜 못 말리겠다. 왜? 거기 가서도 딱 앉아가지고 일하시더라. 올케 가 지금 밥 차리고 있는데 엄마가 시급 다듬고 있어. 아이고 엄마는 못 말려. 일하지 마시라고 당부했는데 어쩜 저러실까요? 나는 거기까지 가서 저기 함양까지 갔다가 내일까지 교육인데도 안 가고 그냥 왔어. 엄마 또 일할까 봐. 근데 거기 가서 또 아들 집에 가서 또 일해.
아니 다듬다 놔뒀을게 한번 해봐서 조금 해좀 웃잖아. 그거 좀 해주면 좋지. 아니 엄마 집에 일도 하지 말아 했는데 보니까 다 해놓을 것 같지만. 근데 엄마 꼭 그렇게 해야 돼. 엄마 아프면 누가 책임질 건데. 거기도 자식이라 안 해줄 수가 없어. 조금 남았을게 한번 해봤어. 그거 갖고 뭘 야다이냐? 아니 나는 걱정돼서 그러지 엄마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걱정하지 마. 어머니의 벼락 같은 불호령. 찬물을 끼얹은 듯 분위기가 일순 가라앉고 맙니다. 그 미란이하고 오랜만에 거까지 갔는데 거까지 갔어 이래. 조금 했는데 그거 어떻게 그럴까고 그러면 안 되지. 일 그만 좀 하라고. 그만해. 아니 내가 괜히 얘기했네. 어? 엄마 알잖아. 오빠도 얘기했고 나도 얘기했고 잠깐 한 거 뭘 그렇게 얘기해. 그만해. 걱정돼서 그러지. 꼭 엄마는 일을 그렇게 한가? 몸 좀 애끼라고. 걱정하지 마라. 다 나 알아서 할 거게 걱정하지 마라. 매번 이때마다 전쟁을 치르는 모녀인데요. 종지부를 찍고 싶은 마음에 큰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늘 딸 편을 자청한 어머니. 이번만큼은 물러설 생각이 없는데요. 큰따님도 할머니 걱정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걱정돼서 그런지 알아. 걱정돼서 그런지 아는데 걱정해봐야 이제 내 마음이 든 대로 걱정을 하면 하는데 내 마음이 안, 내 것은 마음은 아닌데 자꾸 그런 소리 했었게 나도 듣기 싫어 그렇게 하는 소리. 4년 전 남편이 떠나간 뒤부터 딸 곁에는 오로지 당신뿐인 상황. 그러니 더 악착같이 도울 수밖에요. 며칠 뒤 셋째 딸이 육지로 돌아가고 모녀 단 둘이 남았는데요. 아니 일 좀 하지 말아기도. 저렇게 일을 보면 그냥 뭐하는지도 모르고 일만 하고 계시구만. 엄마! 일 좀 하지 말아니까! 여전히 일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두 사람. 결국 보다 못한 딸이 어머니의 시금치 칼을 가져가는데요. 엄마! 엄마 일 좀 하지 말아게! 일 줘! 내 거 할 거 일 줘! 칼! 일을 하지 말라고! 아, 좋아! 일을 많이 하면 엄마 또 아프잖아! 줘줘 빨리빨리! 얘 다 했어. 얼른 빨리 주워요. 아유 참말로. 일 안 하다 뭐하는 뭐 귀신이 있는가 어쩐가 뭔 놈의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참말로 밤 날씨 없이 그냥. 어휴 속이 상해. 그제야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 사이좋던 단짝 모녀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제가 효도도 할 수 있고 또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저렇게 몸을 안 아끼시고 저러시면 저는 그게 너무너무 걱정스러워요. 결혼 생활 8년 빼고는 어머니와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아유 속상해서 아직. 근데 안 들으세요, 어머님. 어머니와 함께한 세월은 축복이었고 위안이었죠. 그러나 어머니에겐 어땠을까요? 가져가요.
아, 이거 가져가. 뭐하냐? 무슨 일인지 휴대전화기만 들여다보는 딸. 아, 이거 좀 들어가. 이렇게 말도 안 듣네. 이거 좀 들어가. 결국 큰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들어서 저쪽으로 나갈로. 서둘러 시금치를 옮기지만 평소와 다른 딸. 게다가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말 안 듣는 딸 때문에 속 끓이던 어머니. 그러다 달력을 보고 뒤늦게 딸의 생일임을 알았습니다. 그 시각 영란 씨는 해변에 왔습니다. 엄마가 좀 허리도 아프세요. 근데 하지 말아야겠다 일은 저렇게 하시고. 사실 오늘 생일이거든요. 근데 아들은 전화도 없고 속이 상해 죽겠어요. 한 평생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마음이 약해집니다. 끊임없이 몰아치는 파도 때문에 마치 길이라도 잃은 듯 한참을 서성이는 영란 씨. 그날 오후 어디론가 향하는 어머니. 태기 어디 갔어? 이쪽으로 오셔. 드릴까요? 네. 그거요? 네, 치즈 케이크요. 어머니 누구 생일이에요? 우리 딸. 딸 생일? 이거 드릴게요. 따님이 좋아하시겠어. 할머니가 갖다 드려서. 어머니가 거센 바람을 뚫고 온 이유죠. 이제 생일이 1년에 한 번이잖아. 그한테 생일을 해줘야 돼. 내가 해줘야 돼. 누가 해주리겠어? 딸 곁에는 당신밖에 없다며 껌딱지처럼 꼭 붙어 살았던 어머니. 그런데 그깟 시금치가 뭐라고 정작 제일 중요한 걸 잊을 뻔했네요. 아이고.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라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만 딸이 좋아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죠. 70을 먹으면 금방 80대고. 금방 이제. 아유이라. 그때 마침 딸이 왔습니다. 엄마 뭔 케이크를 사왔어? 네 생일인지 케이크 사왔지. 내 생일인지 어떻게 알았어? 네 생일인지 어째 모르겠나. 딸내미인데 알지? 그것도 모르고 저 밖에 나가 바람 쐬고 왔네. 그래 네 생일인지 이제 알면 된다. 네 생일이다. 엄마 너무 감사해. 그래. 응?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65이네 이제. 피덩이 같던 딸이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을까요? 길고 긴 모정의 세월이 이 작은 케이크에 담겨 있죠. 걸음도 잘 못 걸으신 분이
이렇게 사오셨으니까 너무 마음이 그래요. 좀 마음이 그러네.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그죠? 너무 빨라요, 세월이. 나이가 원수다. 나이가 원수요? 나이가 빨라서가 엄마가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56년간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살아온 세월. 박수! 엄마 같이 불어. 같이 불어. 하나, 둘, 셋. 만세! 엄마 감사해요. 그래. 엄마 아프지 마. 응? 지나고 나니 모두 선물 같은 나날이네요. 엄마 나도 잘할게. 그동안 엄마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 엄마 사랑해. 사랑한다. 그렇게 서로 인생의 가장 어여쁜 껌딱지가 되었습니다.